이번엔 부산 LCT 로비 의혹 사건입니다. 현규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내일 알선 수재 혐의로 검찰에 소환됩니다. 이 검찰은 LCT 이영복 회장에 대해서 700억 원대 횡령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는데 이 자물통입이 열리지 않아서 정관계 로비 혐의는 아직 밝혀내지 못했습니다. 하동원 기자입니다. 검찰은 현규환 전 정무수석에게 알선 수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. 검찰은 현 전 수석이 부산시의 특혜성 LCT 인허가, 포스코 건설의 시공사 참여, 부산은행의 1조 7,800억 원 대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또 이영복 회장에게 20여 차례 골프와 유흥 접대를 받았고 수표를 받아 현금화한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검찰은 내일 오전 현규환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합니다. 검찰은 이영복 회장에 대해 횡령과 사기, 주택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. 검찰 수사 결과 이 회장은 은행 대출금과 계열사 자금 등 705억 원을 빼돌렸습니다. 당초 알려진 것보다 130억 원이 더 늘어난 겁니다. 이 회장은 지난해 10월에는 주택법을 어기고 LCT 아파트 43채를 현규환 전 수석과 정기룡 전 부산시 경제특보 등 부산 유력 인사들에게 특혜 분양했습니다. 분양 대행 업자와 짜고 웃돈을 붙여 직접 127채를 사들이는 수법으로 분양 계약률을 15% 부풀리기도 했습니다. 하지만 이 회장이 입을 다물어 정관계 로비 혐의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. 검찰은 강도 높은 수사로 로비 혐의를 밝혀내겠다고 강조했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. TV조선 하동훈입니다.